안녕하세요. K-POP 쇼코입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프랑스 음반협회로부터 골드 인정을 받았다는 긴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12일 미니 앨범 Map of the Soul 페르소나를 발표했었죠. 지난 12월 6일 프랑스 음반협회는 방탄소년단의 Map of the Soul 앨범이 골드 인증을 받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음반협회는 5만 장 이상 실물 앨범이 판매된 앨범에 대해 골드 인증을 수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음반협회는 10월 16일 트위터에 BTS의 Map of the Soul 앨범이 골드 인증을 받았습니다. 브라보! 라는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가수가 프랑스 음반협회로부터 골드 인증을 받은 것은 방탄소년단이 최초라고 합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이 프랑스 음반협회로부터 골드 인증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죠. 방탄소년단은 Map of the Soul 앨범으로 지난 6월 영국 음반협회로부터 실버 인증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Map of the Soul 앨범은 지난 4월 공개된 직후에 전세계 86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었죠. 또한 Map of the Soul 앨범은 미국의 대표 차트 빌보드 200과 영국의 대표 차트 오피셜 차트에서 1위에 올랐었습니다. Map of the Soul은 지난 6월 340만 장의 판매고로 한국 앨범 판매 신기록을 세우면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하였었죠. 한편 Map of the Soul 앨범은 지난 12월 10일 빌보드 200 차트에 또다시 진입하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 골드 인증을 받은 것은 과거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방탄소년단이 나라와 인종, 언어, 문화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